여러분, 환경은 더 악화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처음으로 증거하는데 처음으로 만난 여자가 미친 여자였어요. 19살인데 9년 동안 미쳤다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고 아이들이 막대기로 쑤시면서 놀리고 옷을 벗기고 돌멩이를 먹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 그런데 이 아이가 퍽 쓰러지면서 한참 있다 일어나는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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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적은 내 생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 후로 여러분, 공중에 떠서 사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원주민 마을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면 3년에서 5년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교회를 3개씩 개척을 했어요. 왜요? 한 마을 쫓아내면 그가 교회가 됩니다. 둘째 마을 쫓아내면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셋째 마을 쫓아내면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저희는 여름에 단기 팀들이 오곤 합니다. 우리 양철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지붕이 양철이에요. 이 우기 때는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데 작게 옵니다. 이 비가 멈추질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귀에다 대고 비 멈추기를 기도해라 쭉 전달했습니다. 끝까지 가니까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니까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까 뭐 다른 가미할 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마을 갔어요. 꼭 그 시간에는 비가 오거든요. 이번에는 교인이 안 왔는데 캄캄한 밤인데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은 비가 오면 저녁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기도하면 비를 멈춰주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주님, 주님 일인데 왜 이렇게 날 망신시키십니까? 하고 제가 창피해가지고 맨 뒤에 현관 들어오는 그 입구에 서서 그냥 시커먼 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시커먼 물체가리 지나가더니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바나나 잎을 쓰고 그 비를 뚫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더 악화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되었겠습니까?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이 이랬던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갔는데 이 주의 권능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 성령이 일하셨던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갈 때 파송장만 받아가지고 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너스로 주셨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권능의 사람들이 하는 삶입니다. 예. 예수께서 부르사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권능의 사람들입니다. 다 권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용해 보십시오. 일터에서 사용해 보십시오. 또 교회에서도 사용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역사가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목소리로만 불렀습니다. 흉내만 냈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권능의 사람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될지어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